자, 누적 수익률 제일 중요하죠. 132%인데 지금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의 종목들이었고요. 코리아 서킷, 뭐 코스모신 소재 모두 다 잘 달렸던 종목들. 첼시스부터 오테까지 특히나 레버는 18%가 달성이 됐던 종목이고요. 자, 국제약품도 잘 갔고요. 슈마시스도 잘 갔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공배트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 기억납니다. 써니전자 두 번 연속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 자, 다음 보시죠. 일단 뭐 빨간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란불도 있습니다. 포트에서 제외한 NHN, A텍은 손절가 터치했고요. 자, 다음 보죠. DI파워, 뉴질랩 손절가 터치했고 최근 이 코스닥 급락장에서 아쉽게 나간 종목들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드림 시큐리티 IA 삼화 알미늄인데 IA가 사실은 저희 방송 준비할 때까지 그래픽팀에서 마이너스로 잡아놨었는데 방송 중에 갑작스럽게 상한가에 올라가면서 지금 15%가 지금 수익률이 잡혔거든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르는 종목 있고요. 또 내리는 종목 있습니다. 당연히 AS 하나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IA가 지금 상가를 들어가서 이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11월 달에 임시주총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에 이제 텔콤 칩이라든지 이렇게 그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그리고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부분에서의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내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반등이 좀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을 좀 크게 담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밀리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바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재 관련된 이슈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렇게 적용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도노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잡았던 부분이 이제 한 800원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상한가 정도의 한 절반 정도를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정도 상한가 마감해준다 하면 이제 상한가가 더 풀리면 안 되고요. 이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풀리면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상한가 마무리되면 내일 아침에 갭이 떠서 출발을 할 거니까 그 시초가 부근에서 시세를 조금 더 보시고 정리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A는 내일 시가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가격으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화 알미늄인데요. 삼화 알미늄도 대선 관련주죠. 제가 작전 타임에서 이제 추천드리고 다음날 바로 이제 상한가가 갔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거 보고 한 번 더 이제 동호리포트에서 제가 공략을 드렸는데 좀 조정이 깊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대선 테마기 때문에 무난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 높다. 김부겸 관련주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 한 3월쯤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에서의 이제 차기 대권 주자의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살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드림 시큐리티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추세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다시 돌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오후에 이제 급격하게 내리면서 조정을 주면서 공포감을 사람들에게 이제 줬는데요. 그때 순회 물량이 아마 나오면서 빠진 것 같고 오늘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종목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IA도 지금 시장 타이밍 잘 맞춰서 올리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 시가 정도에서 뭐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선 제외할 거예요. 물론 시간 지나면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지켜보시고요.